안녕하십니까. 빛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. 2022년 올해는 빛나사 소년소녀 합창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. 2017년부터 시작된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라는 주제 아래 KBS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를 하시던 김태호 선생님께서 첫 연습을 지난 토요일 4월 2일에 하게 되었습니다. 합창 지휘를 하시는 김태호 선생님께 잠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선생님, 합창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예, 합창은 몸이 좋은 보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보약이 되고요. 요즘같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분노 조절 능력이 너무 엉망인데 그걸 치유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두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은 교사 신분으로 합창 지도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? 합창이 이렇게 좋은 거라고 사실 생각도 못했었고 발령을 받아서 아이들 지도하는데 그 당시에 이 합창 대회가 있었어요. 그 합창 대회를 준비한다고 합창 지도를 하다가 이 합창이 이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한 3, 40년간을 합창 운동으로 한 계기가 결국 합창 대회를 시작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. 아, 네. 그럼 지금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동요가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곡이 있고 어떤 마음으로 작곡을 하셨나요? 그 많은 수의 곡은 아니지만 동요를 뭐 아이들 같이 생활하니까 네. 아이들이 생활에 필요한 곡들을 짓다 보니까 여러 곡을 짓게 되었고 그 중에 한 곡이 대회를 나가게 돼서 수상하면서 교과서에 실려 됐습니다. 그 제목은 기차를 타고라는 곡인데 그 당시에 저한테 이 강원도에서 선생님들이 좋은 동시를 보내주는 팀들이 있었어요. 그 중에 기차를 타고라는 제목을 보니까 우리 가족이 진짜 기차를 타고 즐겁게 경주로 여행 갔던 그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즐거움, 설렘을 통해서 만들었던 곡이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. 아,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합창을 하면서 이로운 점이 많이 생길까요? 아, 진짜 필요한 부분.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보약이라 했잖아요. 요즘 청소년들 뭐 학원에 경쟁적인 사회 이런 게 너무 바빠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. 이 합창이야말로 제가 30년 운동을 해보니까 정말 그 청소년들의 정서를, 마음을 힐링시켜주고 또 아름다움을 통해 가지고 합창을 하게 되면 합창을 하모니를 경험하게 되는데 합창의 이 하모니의 경험은 이 마음을 사실 굉장히 절대로 악하게 할 수 없는 순화시킬 수 있고 선하고 착하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최고의 아름다움은 최고의 선이다.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리 바빠도 이걸 정말 경험해서 좋겠다 하고 지금도 합창 운동을 하고 계속하는 이유입니다. 네. 청소년들이 많은 합창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KBS 어린이 소년소녀 합창단을 30년 넘게 이렇게 지도를 하셨는데 그 지도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?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2011년도에 전국 아마추어 합창대회가 있었습니다. 한 500개 팀이 참여를 해가지고 결국 11개 팀이 본선을 통과해서 했었는데 제가 가르친 제자들로만 이루어진 가까운 사람끼리의 제목으로 된 우리 그 제자팀이 거기서 전국에서 대상을 받고 상도 2천만 원이나 받고 그래서 또 이 그 제가 지휘했던 아이가 지금도 KBS 지도하고 계시는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보람있고 뿌듯했었거든요. 아,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. 멋진 추억이네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창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하고픈 말씀이 혹시 계십니까? 아까 여분이가 말씀한 것처럼 정신적으로 꼭 필요한 보약이다. 특히 우리 지금 현대의 우리 아이들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
이 아름다운 마음이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밝게 하고자 한다면 합창을 통해서 꼭 힐링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. 제하고 같이 합창을 했던 5, 6년,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와서 중학교 3년까지를 합창하고 지난 우리 제자들이 남긴 편지 속에서 읽어보면 합창을 통해서 힐링이 되었다. 합창을 통해서 참을성도 키우게 되었다. 합창을 통해서 여러 아이들하고 만나서 선호 변환도 화해를 하고 화해를 뭐 같이 하나가 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다. 이건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소개하는, 이야기하는 편지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에 더 수십 배 가치가 있는 이 합창 활동을 꼭 경험해서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사회를 조금만 더 부드럽고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아유, 그럼 선생님, 합창은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계신가요? 예, 우리 빛나사 합창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, 현재는 한 10시 반부터 한 1시 사이까지 한 2시간 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네,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? 우리 저 빛나라 앞에 빛나사 사무실이 있는 곳에 연습실이 있습니다. 별로 여기를 찾아오시면 되고요. 자세한 거는 우리 광고나 또 이 안내문에 있는 그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어디든지 할 수 있고 지금 새로운 단어를 많이 뽑고 있으니까 수시모집하고 있습니다.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전화해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김 교수님 오늘 질문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